안녕하세요. 미호름 소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얼 영상을 올린다고 제 영상의 본질인 본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다시 설명하는 제 본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많이 뒤처진다 소리를 한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기억이 남아요. 상담을 이제 저랑 하셨던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지방 이식에 관해였어요. 이제 지방 이식이란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고,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는 생착이 안 된다, 유지기간이 짧다, 그러니 많이 넣어라, 이런 게 이제 환자분들이 요구가 많았던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폭풍으로 인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과생착되거나 석회화되거나 해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확한 자료는 없었지만 저 이제 추측이었어요. 이게 허벅지나 배 같은 데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의 성질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지켜봐야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이 넣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풀페이스 지방이식, 얼굴 전체에 지방을 넣어주는 형태의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왜 당신은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 지방이식이 대세인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코 수술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콧대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넣는 재료 중에 큰 부류 자체가 이제 자가조직이냐 아니냐로 나눠 있고, 자가조직 아니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의미하죠. 임플란트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이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하고 그 후로 나온 게 코아텍스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의 단점인 뭐 딱딱하든지 아니면 이게 보형물을 넣은 티가 난다든지, 흔히 11자코라고 하죠. 그런 형태를 보완해 줄수 있는 물질이다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용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 코아텍스가 대세인데 왜 당신은 코아텍스를 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티가 나는 것은 수술 내용이 잘못돼서 그렇고, 수술 내용이 코 뼈에 안 맞으니까 티가 나겠죠. 실리콘 물질하고 관계가 없고, 실리콘이라는 물질 자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된 거라서 얘는 정병이 된 거니까 이걸 주로 씁니다 하면은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고아텍스를 쓰는 병원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아텍스가 인체 친화적인 물질은 맞아요. 그러고 말랑말랑하고 표시가 되려는 걸 맞는데, 문제가 인체 친화적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말로는 듣기가 좋죠. 친화적이다. 실리콘이란 건 인체 친화적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의학에서 말하는 포린, 남포린의 구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물질이냐 뇌물질이냐 하는 거죠. 이게 뇌물질이라고 해서 몸에 가까운 물질에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실리콘이 안 좋냐면, 실리콘은 이물질로 몸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막이란 게 생겨요. 막 둘러싼다는 거죠. 얘를 격리시켜요, 몸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이 작은데, 고아텍스라는 거는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살하고 막 이렇게 융합되고 붙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격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하고 반응을 할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염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착의 문제라든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두 번째는 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떼어내기가 힘든 거죠. 실리콘은 재수술할 때, 이제 코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실리콘이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쉽게 제거가 돼요. 격리되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어텍스란 물질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넣는 보형물을 잘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가슴에 보형물을 코어텍스라는 걸 넣나요? 넣어본 적이 없죠, 그죠? 이것도 역사 오래됐죠.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다 식염수 백 아니면 실리콘 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니까 그큰 거를 몸에다가 넣는 거지, 코아텍스가 안전하다면 가슴에 코아텍스라는 물질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안 쓰잖아요. 이게
친화적이다 아니다 이런 미사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의사들의 많은 경험에 비춰봐서 혹은 빅데이터에 맞춰봐서 맞느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냐 이런 거를 이제 경중을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지 인체 친화적이다 뭐다 이런 말들은 미사 요구일 뿐 실제로 안전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코어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위 말하는 인체 친화적인 뭐뭐뭐들 그런 거를 몸에 넣거나 하지 않아요 코어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물질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수술을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코나 가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물질이 들어가는 수술은 환경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니까요 코어 자체 환경도 깨끗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체 친화적인 물질을 쓰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 수술을 제가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인체 친화적인 그런 것들은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 수술도 수술을 받기 전에 이게 정말 안전한지 안전의 문제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는 것은 모양상의 문제다 그러면 이 안전한 방법을 써서 모양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화면을 한번 봐 보실게요 지방이식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이식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설을 한번 꺼냈었죠 근데 이게 지방이식이란 게 지금보다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에 지방 맞는다 해가지고 필러 대신에 맞게 됐고 가격도 이제 병원마다 다 하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가격도 이제 일반 필러나 이런 데서 저렴하다 보니까 지방이식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 지방이식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은데 제가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분이 이제 닥터 시드니 콜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이세요 이분께서 뭔가 혁신적으로 뭘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방이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뾰족한 바늘 큰 바늘로 이제 주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뾰족한 바늘 말고 뭉뚱한 바늘을 사용해서 지방이식을 이제 혁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방이식을 퍼뜨린 분은 닥터 콜만이고 현재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이식 방법은 콜만 테크닉 즉 콜만 방식의 지방이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뭉뚱한 바늘을 쓴 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첫 번째 혈관을 건드리는 데서 굉장히 사고 자체가 적어져서 혈관을 건드리는 사고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이는 혈관이 막힌다든가 그게 이제 눈이 내려가면 눈에 이제 실명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게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다음 붓기가 적으니까 뾰족한 바늘로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왔다 갔다 하면은 출혈이 생겨서 붓기가 많이 생겼죠 그 붓기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주 조각처럼 숙련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세하게 이제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그분이 쓰신 유명한 이제 스트럭처럴 팩그라프트 구조적인 지방이식이라고 이제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뭐냐 하면은 저는 지방이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도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잘 안 권했어요 예를 들면 이마에다가 이제 넣는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마를 이제 빵빵하게 이렇게 풍선처럼 불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눈썹 위에 꺼지거나 이마 중앙이 꺼지거나 윗이마가 꺼지거나 꺼진 부위를 보충해서 좀 매끈하게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장기간적으로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가는 건 자유인데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잘 빠지지가 않아요 아까 고어텍스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였죠 인체 친화적이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얘를 떼다가 다른 조직까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분은 지방이식의 이제 대가세요 대가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하신 동포분들 주로 이제 재미 동포분들 있죠 눈두덩이 위에 지방이식을 한 거를 두세 케이스 정도 제가 열어 가지고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도 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열어서 제거를 하게 됐어요 제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콜만 방식의 지방이식이 대가인 콜만조차도 여기다가 과량이식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두덩이네이라는 데는 특히 더 넣게 되면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눈뜨는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이 눈뜨는 근육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딱 들러붙었기 때문에 제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방이식은 유지기간이 짧을까 봐 걱정하실 게 아니고 과생착돼서 나중에 빼낼 수 없는 거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뭐 적게 넣어 주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빵빵하게 만들고 빵빵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많이 넣으면 되는 단순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수술 못해서 그러나 아니면은 최신 트렌드인 이 빵빵하게 만든 얼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사냐 기린 눈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최신대의 원장님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들었던 두 가지 경우였어요. 제가 이제 크게 기억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 거고 오늘 이제 코 수술 재료하고 지방이식이라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로 최신 트렌드라는 거는 존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의 기준이 그때 틀리잖아요. 이게 옛날은 막 100년의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요즘은 5년, 10년 단위로 미의 기준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최신 트렌드의 모양은 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신 트렌드의 수술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으려면 SCI급 논문에 내가 무슨 연구를 해서 새로 뭔가 수술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돌려깎기나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네이밍만 붙인 그런 것들은 최신 트렌드의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 나온 안전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린 거고 제가 이제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발 이거를 지방이식은 안 좋은 거다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방이식 안 좋은데 지방이식을 왜 하라 그러지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국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추후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내가 상담할 때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볼펜이 있대더라 아니면은 살이 들어간대더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에센셜한 약이거든요.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약이나 시술,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인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필러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필러가 무조건 독이다 라고 언어 선생님이 그것도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독이 아니에요.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시술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거죠. 그게 과하게 쓰면 독인 거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으로 인식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게 과연 독이냐 약이냐 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이식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노화라는 거는 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처짐이란 거 지구 중력에 의한 처짐이란 거고 하나는 볼륨이 줄어든다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한테 볼륨이 많이 안 줄어든데 많이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빵빵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악이다 좋은 거다 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최신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의사였다. 나 이제 과거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과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하나 모든 시술이 다 마찬가지겠죠. 수술이나 시술들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그 시술이 알맞게 잘 실행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톡스 있죠. 보톡스가 독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톡스는 원래 맹독이에요. 맹독. 예를 들어 보툴리눔 톡신 자체를 사람한테 극소량 만들어서 사람 죽어요.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독성 중에 나머지는 다 빼고 근육에 마비시키는 성분만 남겨놓은 게 보톡스예요. 그래서 보톡스도 보면은 굉장히 강한 맹독이었는데 사용처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쓰임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주름 예방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쓰게 되면 내성만 생기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몸 오히려 내성만 생기고 들지도 않고 모양만 이상해지고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